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유다의 복과 요셉의 복.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의 육체의 계보를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늘의 신인데 인간의 땅으로 육신을 입고 내려와야 한다면 어떤 가문에, 어떤 환경 속에, 어떤 혈통으로 오고 싶을까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유다의 혈통과 요셉의 혈통 중에 어떤 혈통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으면 적절할까요? 단연코 요셉의 혈통을 택할 것입니다. 요셉으로 친다면 정말 조상보다 낫고 10명의 형들과 비교가 안될 만큼 뛰어난 통찰력과 꿈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완벽한 도덕성, 게다가 거룩한 이념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야말로 홍익인간의 모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셉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인간의 모형입니다. 이보다 더 선할 순 없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만 듭니다. 감히 요셉을 넘보거나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자 예수를 요셉의 완벽한 혈통을 통해 오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저주받은 가문의 상징인 것 같은 유다의 혈통을 통해 오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요셉의 복은 이미 완전히 완성된 복이고 유다의 복은 앞으로 완성해 나가야 할 우여곡절이 많은 복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요셉의 복을 따라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가시밭길 같고 험하고 복잡한 유다의 복을 따라 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숨은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완벽한 복의 상징인 요셉의 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셉의 복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두 부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예언한 복이며 또 하나는 모세가 예언한 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요셉의 복을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성한 가지라는 뜻은 자손이 많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예언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샘곁에라는 말은 샘을 넘어의 뜻인데 즉 샘을 넘어 무성한 가지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 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이는 육안의 눈이나 외적 상황이나 고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이는 외적 고난을 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아들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가지는 딸 또는 나뭇가지, 눈의 눈동자를 의미합니다. 가지들이 장벽을 뛰어넘었도다. 장벽을 뛰어넘은 가지들은 누구일까요? 요셉의 위협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나 더 멀리 우주적으로 볼때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형 명사로서 딸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외적인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나 역경을 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 믿음의 자손들, 즉 교회가 벽을 넘어 온 세상에 뻗어나갔다는 뜻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활 쏘는 자는 활의 주인, 활의 대가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요셉을 괴롭힌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기서 활 쏘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 바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 쏘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바알, 메스터 오브 에로우 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7년 기근 가운데서 야곱의 자손들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인 것입니다. 요셉의 구원사역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비웃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것이 진정 피를 나눈 형제들이 할 말입니까? 이것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막아보려는 마귀의 계략이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서 견강하며 라고 하는 말은 impermanent, 영원하며 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활은 매우 특별한 것인데 은혜와 사랑과 결속입니다. 바알의 화살이 요셉을 폭력과 잔인함으로 공격하여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을 흩으려고 했지만 요셉의 화살은 영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히려 그 형제들 이스라엘을 결속시켰습니다. 악한 마귀는 무력과 폭력으로 세상을 혼돈케 했지만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즉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에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로부터는 거기서부터, 즉 요셉으로부터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요 반석, 즉 구원자로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울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 기품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은 모세가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예언한 요셉의 복과 일치합니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신명기 33장 17절 말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상과 천하, 생명과 생육의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입니다. 이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릴 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 중에서 요셉을 승리케 하시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요셉같이 완벽한 꿈과 성품과 고결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의인은 없나니.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자를 굳이 골라본다면 요셉입니다. 요셉에게서는 아무 흠도 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1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려고 계획하신 복을 완벽하게 성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족장 시대에 110년 동안 현존하는 인물로 인간 세상에 투영된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복은 무엇일까요? 유다의 복은 완성된 그리스도의 복이 아니라 완성하고 쟁취해 나가야 할 곡절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유다의 뜻은 찬송받아질, praised라는 뜻입니다. 왜 유다는 그의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치 사자 새끼처럼 웅크린 수사자 같이 암사자 같이 진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처럼
적군과 싸우는 무적의 군사같이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고 예비할 것입니다. 누가 유다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막기 위해 방해하는 원수 마귀와 악한 자들의 저지와 온갖 계략에도 불구하고 유다지파는 자신들의 혈통을 이어갈 것이며 유다지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그의 영혼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마치 아기를 품은 엄마가 전쟁 중에서 적군들의 추격에도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초능력을 발휘하여 거친 들판을 달리며 뛰어오르지 못할 바위를 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그 무거운 몸으로 헤엄쳐 안전한 피난처로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품은 유다는 마귀의 어떤 방해와 협박과 들이대는 칼과 추격 속에서도 기필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마귀를 등에 업은 세상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혈통을 끊으려고 얼마나 사악한 짓거리를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 말씀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도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가 말한 유다의 축복은 정복과 승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석가들이 모세 축복이 유다의 혈통인 다윗왕에게서 성취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다윗 때 유다의 복이 성취되었지만 예언적으로는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마태는 유다의 혈통을 따라 성육신하셔서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육체적인 위험을 감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비하지 않으시고 유다의 길을 택하셨을까요? 마태의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완성품으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쟁취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하나님은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마귀의 계략을 부수고 모든 외적인 핍박과 환란을 온몸으로 막아내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그 중심에 우리의 구주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요셉과 같이 완전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허물 많고 실패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완전하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과 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모든 불의와 거짓과 속임수와 싸워서 참 진리이며 거룩하신 그리스도께 이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은혜와 평화를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얻은 복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벗어버리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우리의 완전한 보범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마귀의 영향력으로 가득 찬 세상의 불법, 불의, 거짓과 속임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 싸움을 하여 영원하고 귀중한 평화, 샬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이 한때는 실패자였던 유다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며 영광이기도 합니다.